IOC 국제올림픽위원회 신임윤리위원장으로 선출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팀이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전한 평창 올림픽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환 특파원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윤리위원장에 선출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반 위원장은 한반도가 긴장 상황일지라도 평창올림픽은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치러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축구팀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 주민들이 두 나라의 국기를 흔들고 환영을 한 기억이 있다며 스포츠에 대한 기대와 지원으로 화합의 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m quite confident that we will have a very safe, very peaceful and harmonious Winter Olympic Games. 이어 자신과 한국 국민은 북한의 많은 선수들이 참가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88 올림픽 당시 북한과 동유럽 국가, 소련이 참석했듯이 평창 올림픽도 그렇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IOC와 한국 조직위원회가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한다면 참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be able to have a more North Korean athletes participating in Pyeongchang Olympic Games. 반 위원장은 브라질과 프랑스 검찰이 수사 중인 지난해 브라질 리우올림픽 유치 선정 과정에서의 IOC 위원 매수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파울루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